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뭐? 그 주차장 저쪽에 보면 대박이에요 이거. 텃밭이 있어. 너무 넓어. 호수별로 텃밭을 주는 거예요? 네. 호수마다. 네. 저희는요 네. 집을 구하면요 텃밭까지 줘요. 야 너무 좋다 이거. 대박이죠. 아니 가족끼리 자기가 키운 걸 먹어보는 거잖아. 그렇죠. 이런 걸 어디서 경험해요? 자, 이 집의 또 네. 여러 가지 네. 장점을 좀 이따 보시겠지만 네. 제가 특별히 숨겨놓은 뭔가 하나 킥이 있습니다. 이거 말고? 아우 이거는 그냥 맛보여주지. 아 진짜?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구해점지에서 나오지 않은 최초의 킥온 옵션이 나옵니다. 가시죠. 여기 이쪽 집으로 가면 세상에 세상에 나 나는 이렇게 현관이 넓어야 돼. 맞아요 맞아요. 진짜 넓지다. 아니 근데 이것도 중문이고 이것도 중문인 거야? 문이 두 개라는 게 아니 옆에 문이 문이 두 개예요. 아 이건 진짜 궁금하다. 왜 문이 두 개지? 이는 비밀 공간. 아 이거 알면 안 돼요? 이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어머 나 뭐야? 짜란. 와우, 드론은 이쁘네. 살짝 반 복도식. 오, 이거는 잘 들어오죠? 그쵸. 어머! 와! 어머! 대박이죠. 수납 정도는 돼야지. 진짜 넓어. 여기 진짜 넓네. 네, 아이들과 강아지와 함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해. 바닥 보십시오. 어머 어머 어머. 이 바닥 어머. 이게 안 미끄러지는 바닥이에요. 어 그러네. 이거 포셀린이다. 꾸미가 약간 다니기에도 이런 바닥이 좋거든요. 그리고 또 뭔가 구조 자체가 거실에 이렇게 보통 이것만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여기 딱 수납 공간이 돼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 있네. 네. 야, 여기 이거 수납은 진짜 대박이네요. 수납장은 짤 필요가 없네. 진짜.